우리 한결이도 폰 잠깐만 가지고 와볼까?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하고 있었어? 안에? 아니, 클래스 카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클래스 카드에 반이 하나 더 생겼어요. 왜냐하면 알파벳 익힌 반이라고 있지? 한번 볼까? 여기에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있어요. 한결이는 한번 사용해서 한번 익혀봐.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봐. 맞았으면 넘어가고. 네. 듣고 온다. 네. 그러면 별표네. 네. 아니, 아니. 그러면은 G. 얘는 잠깐만 선생님 설명이 좀 필요해. 얘는 글씨체에 따라서 그런 모양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일 때도 있어. 이 모양이야. 대문자기 때문에. 얘 누구지? 그렇지. 아이야. 소문자 L하고 오케이. 다음 번. 공부할 때 지금 10번만 하는 L.
5 5 7 5 S 5 P 5 R 9처럼 되는 Q야. Q.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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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정답. 얘들을 지금 한 게 우리가 I, M, N, Q, R 그치? 얘들 집중적으로 보는 거야. 자, 그러면 한결이는 아콘들을 거의 어느 정도 익혔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좀 다른 것도 해보자.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반이 두 개 생겼다. 선생님 알려주는 건 반이 하나 더 생겼다. 거기에 알파벳 익힘만 있고 대문자만 있는 거, 소문자만 있는 거, 대문자, 소문자 합쳐진 게 있어. 상결이가 전부 다 별표가 없어질 때까지 지금처럼 공부해 보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예. 웅진 A. 어. 웅진 A. 웅진 A의 거는 어떤 거 해야 되냐고? 이거는 어디에 있고. 아. 여기 있지 뭐. 이거 누르면 바꾸 나가는 거야. 그렇지. 이거는 웅진 A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A. 자, 그래서 한결이는 A1 말하기 쓰기 한번 해보라 했는데, 자, 선생님이 공부했는지 아닌지 알지요? 오, 2까지 했네, 미리? 잘했어요. 자, 2는 좀 어렵지 않았나요? 어, 오케이. 1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떤 소리 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 bird 뭐라고요? bird bird 소리 나죠. 얘가 왜 bird 소리 나는지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b는 자, 알파벳부터 읽어 주면 b 얘는 i r d b i r d 야 b i r d b가 b 소리를 내요. 그다음에 i r이 R 되는 거야. R, R. 그 다음에 글자 이름이 뭐였는데? D였는데, D는 그럼 무슨 소리 낸다? D, 응과 합치니까 뭐가 됐다? Bird가 된 거, Bird. 새죠, 새. Bird. 됐습니까? Bird. IR은 R 소리. 선생님이 요 이응은 안 쓴다 했어요. 됐습니까? Bird. 그 다음에 얘는 뭐였나요? 일단 알파벳부터 읽어줄까? A, R. 그렇지. B, E, A, R. 어떤 소리가 났는지 기억나나요, 혹시? 한번 들어볼까요? Bear. Bear. 오케이. 그러니까 한결이가 요거를 보고 소리를 내서 읽을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우리 목표야. Bear. Bear. 오케이. 그럼 얘가 왜 bear 소리 났냐? 또 B가 무슨 소리 낸 거고? 그 다음에 EA는 둘이 따로따로 소리 나는 게 아니고 둘이 힘을 합쳐서 A가 되는 거야.
EA는 애나 이가 돼요. EA는 애 될 때도 있고 이 될 때도 있는데 여기서 애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얘 글자 이름이 뭐였습니까? R이었으니까 R이 무슨 소리 내냐면 R 소리 내는 거야. 그러니까 합치니까 뭐가 됐다? Bear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Bear. 네, 한결이 금방 익힐 수 있을 것 같아. Bear. Bear. EA는 애 소리 날 수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됐던 거야? Alligator. Alligator.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A가 A. L. I. 얘는 요거랑 똑같이 생긴 거. G. A, T, O, R. 그래서 A, L, L, I, G, A, T, O, R. 그래서 A가 에 소리 낼 수 있어. 에, L은 으 소리 내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L. 그 다음에 I가 E 소리 내. 그러면 L이. 그 다음에 G가 그 소리 내. 엘리그. 그 다음 A가 또 나왔는데 이번에 A는 내 이름을 불러줘. A.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엘리그 A. A가 A라는 소리가 되긴 해. 그럼 A가 내는 소리는 지금 한결이가 만든 건 내 이름을 불러줘 A 하고 대표 소리 A. 그래서 엘리게이. 그 다음에 T가 O가 힘 빠지면 O. R은 늘 내는 소리 어 합치니까 alligator 합쳐서 alligator 된 거예요. alligator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됐던가요? apple 그렇지. apple 어, 그러면 A는 또 대표 소리 A. P는 P 그렇지. L은 L은 을. L은 뭐다? 을. 끝에 오는 E는 소리 안 나. 그러면 apple. 뭐라고요? appl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뭐였던가요? 어, 일단 알파벳부터. 아이고야. 알파벳부터 C, U, P. 뭐였던가요? 컵. 그래서 C는 크 소리를 낼 수 있어. 그 다음에 U는 어. 자, U는 세 가지 소리 있는데 다 가르쳐줄게. 그러면 U는 내 이름을 불러줘. U 대표 소리 U. 힘 빠졌어. 어. 여기서는 어졌어. 어 됐어. 그 다음 마지막 글자 이름 뭐죠? P는 그럼 무슨 소리 낸다? 그러니까 합치니까 컵. 오케이. 컵.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일단 알파벳 C, A, P. 그렇죠. C, A, P. 그럼 C는 K. A는 A. 자, 내 이름을 불러도 말고 대표 소리 A. 그 다음 P는 P. 합치면 Cap. Cap. 뭐라고요? Cap. Cap.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일단 알파벳 A. N. A. N. T. A. N. T야. 얘는 A가 대표 소리. A. N은 N. 니은 소리. T는 T. 합치면 A. Ant. 그렇지. 얘가 Ant. 개미. 저희 이따 부르면 와. 오늘 또 안 바쁘지? 오늘 또 바빠? Ant. 이거 Ant. 얘가 뭐였더라? 맞아. K. A. K. K. A. P니까 P 합쳐서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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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얘는 뭐였더라? Yeah.
그렇지. 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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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뭘까? 일단 알파벳 cat는 c는 그렇지. 그래서 뭐가 됐다? cat. cat. 오케이. 고양이지. 오케이. 이렇게 익혀 오는 거야. 그렇지? 오늘 사모하고 있죠? 네. 오케이. 그래서 진행합니다.